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식사들을 못 하셔가지고. 아니, 4년은 너무 길어요. 4년은 너무 길다. 네. 네? 4년 네. 너무 길다. 22대에 네. 혹시 뭐 기회가 생기면 빨리 건너가야죠. 아니 혹시 뭐 내년에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대통령선거 예.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틈새를 노리면서 밥은 계속 굶을 수 없기 때문에 4년은 너무 길어서. 홀쭉하잖아요 마지막... 지금. 네? 홀쭉하잖아. 밥 못 먹어서. 예. 나는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호를 할까 나중에 네, 4년은 너무 길다 막 이런 구호를 네, 할까요? 선거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개헌해가지고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단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국회의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추미애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우원식 의원 양자 대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조정식 그다음에 정성호 두 후보가 후보 사퇴를 주말에 했습니다. 네네. 뭐 일각에서는 미애로 합의봐. 뭐 이런 얘기도 네. 오늘 JTBC 보니까 이제 보도가 됐던데 대체로 모아지는 분위기인가 보죠. 민주당 쪽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순리대로 되는 거다. 순리.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네. 국회의장 까미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뽑으니까 네. 여의도에 반장 뽑는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 국가 서열 2위고요. 사실은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또 다른 대의민주주의 기관입니다. 우리 이중 권력이라고 하거든요. 대통령 권력이 존재하고 네. 국회 권력이 존재하고 둘 다 선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중 권력이 존재하는 데서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네. 호통 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원래 국회의장인 겁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행정부의 시니어 노릇을 하고 잘못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호통 칠 수 있는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그래 대통령 국회의장 감이 되는 사람, 네. 국가의 어른인 사람이 네. 돼야 된다. 물론 그 어른이 까칠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살짝 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사실은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네. 그래서 미애로 합의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특히 어제 뭐 기자회견 비슷한 걸 했는데요. 조정식 의원하고 뭐 전반기 후반기 서로 바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귀에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요. 불리한 건 안 들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추미애 의원이 다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방금 얘기한 대로 국가서의 2위인데 네. 갈등을 조정하고 뭔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추윤 갈등이라고 여러분 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네.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네. 갈등 구조를 가졌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미리 대통령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국회의장으로 그 오시면 추윤 갈등 2라운드 이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국가의 대사를 놓고 갈등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한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그러면 굳이 이런 내용들을 알 텐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선택을 할까. 단지 너무 친명 인사가들이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비껴서려고 하는 건가. 나는 친명 비명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국회의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서열 2위이기도 하지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한 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이 자리에 갈등이 예견되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장하고 대통령의 그 갈등이 날마다 텔레비에 장식할 상황이 될 건데 네.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와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되겠나. 또 하나 네. 지금 소수 여당이잖아요. 네. 여수야대 국회인데 국회가 훨씬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더군다나 집권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겠죠. 과연 이게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될란지 저는 추미애가 좀 유리한 상황이 되면서 네. 정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추윤 갈등 때는 이제 대통령이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역할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갈등하면 누가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지. 우리 김철근 총장님 네. 말씀이 네. 일상적이다. 네. 보편적이다라면 맞아요. 그러나 이 정부가 네. 협치할 정부도 아니고 국정을 운영하지도 않잖아요. 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한 적이 없다. 통치만 했다. 사정기관과 권력기관 가지고 운영을 했지 네. 국정이라는 게 거시경제정책이라든가 복지정책 이런 거 계획 세운 적도 없다. 아, 이런 정부는 그냥 국회 차원에서 갈등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제압하는 것이 맞다. 이게 저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중 권력이에요. 이 대통령제 국가는 이중 권력입니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이중 권력이 있는데 네. 누가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느냐에 따라서 한쪽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탄핵이라는 제조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추미애 그 당선자가 네. 국회의장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처럼 트럼프가 갖고 온 연설문 찢어버리는 거 이런 거 국민들이 훨씬 더 통쾌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본인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비단 말 말고 행동으로 눈빛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더라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가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통합할 때는 통합해야 되지만은 네. 투쟁과 갈등이 먼저 필요한 상대라면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지금 특검 정국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검법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계류가 될 걸로 보이고 일사천리로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민주당에서 탄핵 국면을 염두에 두고 배치한 전략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네. 그 당연히 추미애 의장이 되셔서 오면은 대통령과 갈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 만약에 추미애 의장이 탄핵 카드나 이런 것을 만지작거리고 압박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사심 없는 눈으로 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갈등 구조가 예견돼 있고 실제로 그런 그 어떤 사인 간의 감정까지도 있을 거로 예측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국정을 놓고 만약에 그런 그 수순이나 그런 압박을 간다면 네. 그게 과연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올 거냐 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예견돼 있어요.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했는데 네.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반성도 방향을 바꾼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 5년 동안 그 국정운영을 하면서 뭘 하고 싶은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이 겪을 고통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예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쉽지 않은 앞으로 3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국민들을 설득력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단계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저는 어차피 민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칫 추미애 의장 카드가 그것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또 없는지 그럼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쟁점거리가 돼서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국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다 투영이 돼야 되는데 혹여라도 뭐 다른 변수가 생겨서 어쨌든 그 뭐랄까 여론의 방향이 뭐 틀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국회의장은 회의 진행권 문제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결정하는 의장이에요. 네. 회의 그 주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달라서 단독적 결정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이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라든가 진보적인 분들이 추미애 그 의원이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과 노동법 통과시켰다. 네. 한노 위원장 할 때 그거 비판하잖아요. 네. 그때도 추미애 위원장이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환노위에 의원의 숫자가 한나라당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통과시킨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물론 그 위원장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봐요. 반대할 필요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이념 노선으로 봐서는. 그러나 결국은 위원장이라든가 의장이라는 것은 국회는 다수결의를 진행하는 회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의장이 가지고 있는 국회 내에서의 어떤 그 사회권이라든지 뭐 이런 건 얘기하는 건데 사실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과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대통령 못지
않은 권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양자의 충돌이 있었을 때 네. 과연 중재가 되겠냐.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민주당이 다수의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전반기에 유독 추미애 그 의장을 의장으로 정리되는 과정이 혹시 무슨 친명 의원들이 전부 주요 요직을 차지한다고 하는 비난,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내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중요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당 내 활발한 그 선출 과정과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원식 대표는 출마했잖아요. 네. 아니 이게 네 명 출마해서 네, 지금 네. 자연스럽게 접으면서 네. 단일화하고 네. 한쪽으로 힘쏠림이 생기는 거고 원내대표는 경쟁도 안 하고 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 그 내부 민주주의 절차로 보면 그게 정말 살아있는 정당이냐 이런 지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뭐 저기 비판받을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 문제는 제가 좀 과정을 설명드리자면은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애초에 네. 과도한 친명파를 했어요. 과도한 친명파를 예, 예. 했다. 그리고 사실 추미애 의원은 친명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단독적인 개별 정치인이잖아요. 뭐 거기 그렇다 보니까 추미애는 늘 단독 플레이해 네. 독고다이야 뭐 이런 비판도 독불 장군이야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었는데 실제로 당심과 그다음 당원들의 마음, 지지자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이 추미애 의원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친명 핵심이라고 하는 두 의원이 친명파리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찬대 의원이 불편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추미애 의원을 밀어준 것이 아니라 네. 두 사람이 친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비로소 명심은 없어졌다. 명심은 없어졌다. 그러면은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과 당원들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고 투표해라. 네. 그 상황으로 저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상 이번에 이제 2파전인데 우원식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 아니 두 후보가 대결했을 때 추미애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개딸들 지지율이 높잖아요. 지금 또 댓글이 엄청 근데 국회의원들이 또 댓글이 엄청 나 공격하는 거 아닌가? 네. 개딸이라고 그랬다가 아 댓글에는 김철근 총장님 욕이 많아요. 그냥 우리 김철근 이야기는 어쩔 수 없어요. 저기 욕도 먹고 하는 거죠. 네. 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욕도 해주세요. 이거 정말 지적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반장이 아닙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정치에 매몰돼가지고 네. 기득권화돼가지고 국회의장을 우리 반장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원내대표도 좀 그런 성격이 있고 원내대표도 그럴 수 있는데 원내대표는 그나마 이제 법률적 지위가 훨씬 약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저도 불만이에요. 아까 우리 김철근 총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 국회의장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네. 국회의장 정도는 기명투표해야 된다고 봐요. 기명투표해야 된다. 기명투표해야 된다고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투표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정하는 건 빨리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원구성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양당이. 그러니까 양당이 원구성 합의를 하도록 법적인 뭐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그게 네. 이른바 혼시 규정이고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상임위원회 운영위원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법사위 그 운영위는 각각 나눠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 다시 이제 바꾸고 개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개각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하겠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원구성 협상이 상당히 많이 늦어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의장 선출은 사실상 7월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다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양당이 모여서 원구성 합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뽑아야 되고 말씀 주신 대로 국무총리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출근하고 계시거든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포함한 개각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상견례 겸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여기에서 뭐 민생 토론회, 저출산 대응 기획부 신설 개각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여권에 설명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하고,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 또 여당이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사실상 회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21대까지는 막아주겠다라고 대통령실에 신호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21대까지는 네, 막아준다. 21대까지는 막아주겠다. 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문제를 네. 22대 국회 그다음에 다음 지도부 이어지는 데 부분까지도 연결하고 싶을 거예요. 네. 본인의 방어막이 돼달라. 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좀 더 이제 이완되어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네. 결속시키겠다. 음흠. 본인의 손아귀에 다시 한번 잡고 싶다라는 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정책들은 뭐 늘 했던 이야기인데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 네. 없다고 봅니다. 국정을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기본적으로 오늘 만남의 핵심은 최상병 특검 이거 최상병 22대 때도 막아줘라. 네네. 이게 대통령의 요구고 그거를 네. 받을까요? 저는 오늘 집행부는 받겠죠. 오늘 집행부는 받는데 가지고 돌아가서 원내로 가면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알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전당대회를 해서 정식 집행부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되면 정식 집행부는 대의적인 열망과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대표성이 커지기 때문에 예.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더 안 듣게 되죠. 더 안 듣게 된다. 예. 그래서 예. 전당대회를 자꾸 늦추려고 한다라는 예.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마사지를 해서 전당대회 하려고 그러겠죠. 마사지. 어떤 마사지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당장 전당대회를 하면 비윤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와 성격이 다른 네. 지도부가 서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당심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네. 그래도 3년 임기가 남아 있는데 대통령 임기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네. 하는 지도부로 선출이 돼야 된다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네. 네. 비대위원들이 이제 선임이 돼서 네. 그 중간 과정을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또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찾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근데 못 찾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시점이 안 올 거예요. 와요 오늘 뭐 만찬한 거에 대해서 뭐 기대를 합니까? 나는 아무 기대가 없어요. 예. 기대를 뭐 예. 대통령이 하고 싶은 생각 얘기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만찬에 부른 것 자체가 이 비대위에게 어느 정도는 당원들을 통해서 힘을 좀 실어주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직할 부대로 활용하고자 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총선 민이라는 게 나왔고 192대 네. 108로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감동을 주는 수습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어요. 네. 그야말로 국면 전환용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하고 그냥 그야말로 면피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티기에 들어갔다 어찌 보면 그러면서 버티기 하려면 그나마 잡고 있어야 될 끈이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 비대위원들 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부른 거거든요. 지금 임명되고 바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전국이나 상임정국이 통과도 안 됐을 거예요. 예? 거의 내정 상태에 있는 분들을 부를 정도면 네. 그만큼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특검 정국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일단 비대위라도 일단 초청을 해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다. 특검 좀 막아다오. 이런 당부를 하려고 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네. 사면윤과입니다. 지금 사면윤과. 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우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우선 보수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이 대부분 다 등을 돌리고 예. 그랬죠. 그다음에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경찰, 예. 국정원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예. 검찰은 검찰이. 총선 끝난 이후에 명품백 수수 사건 서울지검에 지시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나온 게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를 보고
불러서 조사하겠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분을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검찰이 이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태도가 변했다는 걸 의미하고 자칫 검찰이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3년 동안 자칫 줄 잘못 썼다가 다음에 다음 정권 바뀌면 완전히 이른바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평검사들은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이 돼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부활하고 예. 그렇죠. 부활하고 이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보는데 핵심은 민심이고요. 민심의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하는 태도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따박따박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긍정평가가 30.6, 부정평가가 66.6, 그리고 가장 그 잘못 뭐라 그래야 됩니까? 가장 지지도가 낮았던 날은 그 저 기자회견 한 날. 뭘 하면 더 떨어지네. 뭐든지 안 해야 되는 정권인 거예요. 그래서 네, 기자회견 한 날 가장 지지율이 떨어졌다. 1일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하고요. 0.3%포인트 올라서 30.6%. 사실상 5주 연속 30% 초반대를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갤럽 조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횡보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정운영의 기조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지금 상태로라면 비윤이 지도부를 비윤 지도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한 4명인데 한동훈 위원장도 비윤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까? 거기 친윤이겠죠. 지금 윤석열 네. 아바타인데 뭐. 여긴 아직도 아바타예요? 그거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 비윤인 것 같아요. 비윤이다? 왜, 네. 왜 근거가 뭐예요? 윤석열은 지금 두 가지 문제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8명. 8명?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8명? 네, 그렇죠. 네. 그건 뭐냐면은 거부권, 탄핵, 네. 개헌. 여기에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권. 네. 검찰 내부의 소장파들이라든가 네. 중간 간부들이 자신과 김건희 관련 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런데 그 후자에 한동훈이 연결돼 있다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자의 8명의 한동훈이 새로 공천한 사람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 물론 뭐 여기는 전통적인 비윤들도 배신할 수 있다. 그런 네.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다시 당권을 장악해서 네. 그 당권이 검찰 내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 검찰이 지금 지는 해보다는 또 다른 권력에 줄을 서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저는 한동훈이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도 하고 뭐 제 정보망에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정보망에도 그렇게 들린다. 아니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나오는 게 제일 좋겠지. 제일 쉽잖아. 네? 제일 쉽잖아. 그런 건 없죠. 아니 총선 때 이거 봤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오는 게 제일 좋겠지. 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총선하고 대선은 다르죠. 아니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윤석열의 네. 울타리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힘들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식이나 그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네. 공동체예요 거의. 약간의 이견과 다툼 또는 뭐 책임 소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뭐 그런 소원한 관계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근본적으로는 특수부 검사를 같이 했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의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공멸입니다. 공멸. 예? 그리고 원팀이다. 아, 그럼요. 그다음에 총선 패배 책임을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무슨 전당대회 때 나와서 뭘 한다는 겁니까? 무슨 비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학습 효과가 커요. 다음부터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한동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제 네.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꾸 전략적인 접근을 하다가 나라를 망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윤나땡이라고 그랬어요. 네. 민주당이. 예.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후보가
그 바늘구멍을 뚫고 자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해서 또 바늘구멍을 뚫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적으로 우리가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유승민이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나라가 더 망한 거예요. 다 엉터리가 된 거예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똑같은 아바타니까 우리가 저 사람 상대하기 편해. 정치적으로 편해.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0.1%라도 한동훈이 또 그런 국가 지도자에 올라간다. 그럼 나라가 또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국적인 마음에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예 정치권에서 없어져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괜찮은 보수가 당대표가 되고 차기 지도자가 되고 자기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상대방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편한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통 보수 정당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그렇죠. 들립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진짜 나라가 누란의 위기예요. 네이버 라인 야후 문제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유승민 대표가 어제 5년 만에 팬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 침탈이라고 얘기한 것은 한심한 발상이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토 히로부미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5대 예? 그 저 뭐야? 후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그 이 파장을 키우는 역할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 나인 사태를 이토 히로부미의 그 오대조 손자인가요? 네, 손자. 손자가 그 회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총무상. 네. 일본 총무상. 아, 그 이 사건에 이제 연관이 돼 있다는 취지로 그렇죠. 얘기를 한 건데 글쎄 이제 그것이 그 이 사태를 키우는 상황이 국민적인 그 대일 감정에는 굉장히 영향이 있겠죠. 근데 지지나 그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표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연 그게 도움이 될지 여부는 또 생각해 볼 지점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이제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 유승민 대표는 지금 이제 몸풀기를 시작한 거죠. 자기 이제 전당대회나 이런 거에 좀 아마 나올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냥 나오기만 한 거다. 아니 그 부딪힐 땐 세게 부딪혀야죠. 네. 그런데 이미 몇 번을 실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멀리 뛰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네. 이번에 만약에 몸풀기 하다가 또 뭐 이렇게 슬그머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거면 세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맥락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토 자손이 아니면 입담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토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이토의 후손이더라 이런 맥락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본 정부에서 행정 지도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 정부가 언급을 하면 한국 정부도 당연히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당연히. WTO 체제잖아요. 예. 그리고 예. 자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입담을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를 비판을 해야죠. 네. 저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 네. 평론가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 평론가라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근거는 있지만은 또 저기 한일전 끌고 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상대적 입장에서 정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던진 그 도대체 뭐하러 끼어들어옵니까 억지로 스스로 친일 이런 프레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승민 대표가 친일 프레임으로 들어왔다. 친일 프레임에 들어온 거죠. 네. 이또 이러 보면 이야기하면 맞아 이또 이러 보면 잘못했어.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정책 대안을 내. 네. 우리 정부 더 잘못했어. 네. 이렇게 갔어야죠. 국민의힘도 네.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일본 잘못했어. 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도 이걸 너무 전략적으로 이용하지는 마.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제일 첫 장에다가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민주당은 늘 친일파 청산마 외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자기들이 친일파다라고 자백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하여튼 야당은 더 세게 말씀하셔야 되고 네. 그 국가로 하여금 그러니까 정부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네. 그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건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더 세게 해주셔야 정부도 그걸 지렛대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더 세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아니 개혁신당 야당 아니에요? 저희도 네. 정부에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 저 지금 더군다나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당대표 후보들의 네. 토론 주제로 어제인가 이 문제가 나왔어요. 아, 근데 예. 다섯 명이 다 예. 대부분 예.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된다 네. 이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네. 국민의힘이 네. 이걸 활용할 만한 최소한의 인식 수준과 전략적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야당이 이렇게 때리니까 네. 일본과 협상하는데 유리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인데 한일 국교 정상화 할 때 박정희가 네. 대학생들 데모 엄청나게 심하게 했잖아요. 예. 반대 투쟁했잖아요. 그 박정희 협상에서 그 활용했어요. 네. 돈 더 받아내는데 그 다음에 저기 베트남 전 파병할 때도 야당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미국한테 지원금 더 뜯어내는 도구로서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하나의 전략적 머리여야 되거든요. 네. 최소한의 그런 머리도 없는 정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일머리가 있는 정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보수 언론이 조선일보가 제일 세게 쓰기 시작했어요. 네? 알려진 게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일본 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 고조 오대손이더라라고 하면 이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다른 나라의 국익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렇죠. 국익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중대 현안에 대해서 자국 보호를 위해서 자국에 있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니 기시다하고 돈가스 먹고 오므라이스 먹고 술만 마시면 뭐하냐 이럴 때 적극적으로 통화해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침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구미 외교사 책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자유주의 외교가 어떻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외교는 무조건 국익이에요. 외교는 무조건 국익이에요. 자, 일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네. 일본 입장에서 뭐 우리가 우리로 치면 이거 아닙니까? 카카오톡에 외국 지분이 있는 거잖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쪽으로 돌리고 싶죠. 카카오톡이 우리 행정적인 망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외국이 갖고 있다. 예. 당연히 뺏고 싶지. 예. 일본 정부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쪽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것 지켜야죠. 우리 자본인데 우리 기술력인데 당연히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무슨 자유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 어떤 뭐 연대가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에는 그런 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이 뭔지 네. 외교적 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100년 전에 이에지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실제 말하면은. 그러니까 뭘 알겠어. 그걸 기대를 해. 아니 현재 대통령이에요. 기대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기대를 접으시라고. 3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근본적인 물음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지? 아니 근데 그때 후보 시절에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때 그분은 어떤 태도였어요? 그때는 민주당을 이겨야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이겨야 됐기 때문에 아니 네? 목표가 민주당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때는 당연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이 많다고 판단했고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기기 위해서 네. 했죠.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나도 아니,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야기하세요 빨리.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왜 검찰총장을 시켜갖고 그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 시켜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었고 말이야 사람을 키웠어.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물음을 자꾸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집권 5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을까?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걸 변화시키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좀 던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네. 야당하고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거가 있어야 돼. 절실하게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근데 야당이 방해가 된다. 그럼 그 야당을 설득을 하고 무엇을 줘서라도 네. 관철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 이분은. 뭐를 해? 하고 싶은 거 수사. 예? 아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의료 개혁이니 뭔 개혁이니 네, 뭐 개혁 세 가지 노동 개혁 뭐 네, 얘기를 했는데 연금 개혁 말만 있지 실제로 그걸 하려고 얼마만큼 야당을 설득을 하고 관철을 시키고 야당이 반대를 하면 어떤 의원이 주요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인지 그분을 대통령실로 부르든 뭐 관저로 부르든 예?
그분 설득하고 뭐 이런 노력들과 과정들이 하나라도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일에 관심이 없다.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도대체 대통령을 왜 하려고 했느냐. 네. 대통령 자리가 목적이었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앞으로 3년 기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큰일. 네. 나라를 위해서 그만해야 돼요. 네? 나라를 위해서 그만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됩니다. 저는 그 나라를 위한다면은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경제 관료들 중에 네.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로 정부 채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고 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 국면에 들어가자 선언하고 여야 합의 통해서 만들고 본인은 거기에서 용서를 빌고 내 사후 안전판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든가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화성으로 발사되는 로켓들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에 관심 많으시든가 화성으로 저기 망명을 가든가. 화성도 못 가요. 거의 이준석이 있어갖고. 아, 그러네. 야, 신박하신 겁니다. 진짜 큰일이네. 갈 데가 없네. 예, 네? 걱정이다.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실 새로 개편이 좀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전부 낙천 낙선자 위주로 배치가 됐어요. 이용 정무 제1비서관, 김장수 청와대 선임 행정관, 그다음에 정무 3비서관의 김명현 전 의원, 정진석 실장, 홍철호 수석 이분들 다 떨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가려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없다고 봐야지. 아, 가고자 하는. 네, 3년 네. 남았지만 지금 가면은 잘못하면 순장되고요. 네. 거기 그. 원래 대통령실과 청와대는 네. 그 직함으로 다음 정치적 행보나 정치 인생에 있어서 네. 굉장히 명예로운 직이고 자리잖아요. 그래서 다들 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기에 연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사람들 외에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자리에 직함이 그 이후의 정치 행보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자칫하면 다 순장돼야 되잖아요. 대통령 임기와 함께 3년이 남았을지 그 전일지를 알 수 없으나 네. 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이용이나 뭐 네. 김명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외에는 네.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딱히 손드는 네. 사람이 없다. 네. 네.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이미 때가 묻은 사람들만 네. 들어가서 좀 더 묻어도 된다 이래 생각할 거예요. 당초 원래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오늘 아침 뭐 신문들 조간 신문들 보니까 별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21일로 한다. 연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28일 날 본회의는 예정이 돼 있는 거고 14일 안에 거부권 행사를 하려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냥 늦출 수는 있는 건가요? 14일 안에 하려고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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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법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저출산 수석실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 정책 이야기가 뜬금없이 하잖아요. 네. 물타기하고 빌드업 하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 하나 딱 밀어넣기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또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나름 정책 이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국민들이 그런 거에 안 속아 넘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출산 수석실도 제가 이 정부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정부가 무슨 저출산 정책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럴 자격이 없는 정부예요. 네. 여가부가 저출산 정책 같이 하는 주무부처예요 거기가. 네. 근데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사실상 여가부로 이렇게 등치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저출산 대응 기획부라는 그 부서 이름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 저출산을 대응한다고 기획한다고 이게 헬 안녕을 사람들이 난 너무 무슨 속도 전하듯이. 아니 그러니까 무슨 TF팀 이름 같은데. 아 참 심각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리버럴이잖아요. 네. 리버럴에서 입장해 보면 이게 한 번씩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난 국가의 도구였구나. 생산력을 위한, 국방력을 위한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개인의 존엄의 문제에 기초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봐야 되지 국가의 네. 도구로서 개인의 출산율을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오늘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네. 대한민국이 아동 학대 뭐 거의 숫자 거의 1위래요. 자살률 1, 2위 합니다. 자살률 이런 나라에서
그냥 사회복지 정책 일 조금 지원책 일부 만들어 가지고 애 많이 낳아 이렇게 권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인 해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십몇 년이 지났잖아요. 뭐 제법 오래됐고 저출산 예산에 40조 이상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시스템, 노동 시스템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국가가 그냥 지원책 툭 던져가지고 예산 좀 투자해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지 부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기 뭐야 속도전 하듯이 뭐 저기 뭐야 문화대혁명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정치의 내용도 그렇고 삶의 질도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살만한 조건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갖춰진 데가 사실은 출생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뭐 세종시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출생률도 낮은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의 어떤 해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없고 대응 기획부가 뭐야? 저출산 대응 기획부가 그렇죠? 특수부의 검사 그 검사 출신으로서 딱 지울 수 있는 이름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네. 저는 이런 문제를 네. 왜 지금 꺼낼까? 이 시점에 네 왜 꺼내는 거예요? 이건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겠죠.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겠다는 식의 네. 그 보여주기식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그 진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획기적인 뭔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백조 원의 돈을 들여서 결국은 많은 각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해봤는데 결국 0.7명이 무너지는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일본은 우리의 두 배입니다. 예? 일본이 훨씬 노령화 지수가 높은데도 최근에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게 상당히 일본 그 내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방자치 차원에서. 네. 지방자치 국가도 아니 국가도 그랬어요. 지방자치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일본. 제조업 르네상스가 다시 생기면서 일본이 옛날에 과거였던 완전 고용 국가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인류 역사상 출산 정책이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해요.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삶의 질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거 저출산 문제를 던지는 게 야당한테 손짓하는 거라고 봐요. 야당 너희들이 관심 많던 거, 민주당이 관심 많던 거 우리가 해줄 테니까 한번 분위기 좀 다시 좀 좋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느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아, 야당을 좀 꼬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꼬심을 당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대통령의 정말 저출생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걸까? 왜냐하면 지난 10일이죠. 청계천 영천시장 방문해가지고 참모들하고 김치찌개 참 좋아하셔. 김치찌개 또 먹고 그리고 생활물가 점검하면서 멍게 이렇게 보면서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좋겠다. 왜 여기서 소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안주가 보이니까. 안주가 보이니까. 네? 야, 안주 중심적 사고예요. 네, 안주가 보이니까. 자, 갑자기 멍게 먹고 싶네요. 네. 멍게 먹은 지 오래됐는데. 대통령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다니는 중에도 네. 그 물컵에다가 소주 한 잔씩 드시고. 진짜요? 그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요? 아니 선거 유세 중에? 아 유세 중은 아니죠. 네, 그럼 언제요? 식사 중에. 식사 중에. 네. 네. 특히 이제 반주하시는 분들은 선거 운동하면서. 아니 뭐 예. 반주하시는 분들 낮에? 아니요 아니요. 저녁에. 네. 그러니까 기자들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소주병은 없는 거죠. 아. 물병. 갑자기 이화영 그, 그 생각나네 사건이 거기도 종이컵에다 소주 따라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물컵에 저 하얀 물이 아니라 거기에 소주 따라서 마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부 아니, 검사 이제는 말하지 마 해도 돼요. 진실, 일부 검사 정책인데 그런 거 전 과거에 봤어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후 한 네 다섯 시 되면 이미 인사불성 상태인 거야. 검사하다가 정치하시는 분이었는데 한 오후 한 4, 5시 되면 이미 인사불성 당된 거예요. 큰일입니다. 점심때 술 많이 드셔가지고
아니 진짜 지금 걱정이에요.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지금 이러다가 진짜 우리 그 오늘 보니까 부동산 PF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다른 데 엉뚱한 데 관심이 있고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만 피해가려고 한다면 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용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갔잖아요. 아 정무비서관. 네. 정무 제1비서관으로 갔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김이 예? 의원도 술 많이 드신 분이죠. 예? 이용 의원도 술 많이 드신 분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건 모르겠는데요. 네. 그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네. 수행실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를 같이 타고 다니거나 네, 네, 네. 앞뒤로 타고 다니거나 네. 그 밀착 그 수행을 했던 의원이고 네. 친윤 중에 뭐 친윤이라고 할 수 있죠. 친윤. 그러니까 네. 그 의원총회에 앞서서 무슨 뭐 의원들 방에다가 뭐 쫙 글도 올리고 네네. 마치 용산에 의중을 본인이 전달하는 것처럼 뭐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발언도 제일 처음에 딱 나와서 바람잡기로 딱 발언도 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네. 글쎄요 정무비서관이 야당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기획도 하고 할 건데. 근본적으로 이분이 그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 체력이 좋고 사람을 잘 만나기는 하는데 네. 뭐 이렇게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내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사실 정무 1 예. 비서관이 사실은 그 야당 만나고 뭐 이런 예. 거 하시는 분 네. 아닌가요? 체력 좋으니까 뭐 술 잘 드시겠네요. 정무수석 보고 중에 뭐야 뭐 치킨 몇 마리 튀기고 이래가지고 다니시면 되겠네. 그러네. 정무수석이 또 굽네 치킨 아니에요. 아 그 티켓 몇 장 또 주겠네 비서관한테. 무슨 티켓이요? 굽네 치킨 티켓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15,000원짜리 티켓 있던데. 아 이렇게 비판을 안 하는데 저도 저기 그분한테 옛날에 치킨 얻어 먹었는데. 아, 요새 치킨으로 안 줘요. 티켓으로 주지. 무슨 티켓인지 참. 아유 참 이게 정치가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참 기가 막히고 이거 함께하시는 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이 올바르고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취재 편의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실 텐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사실에 기반한 얘기들이라는 점이 더 우리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날마다 정부에 대해서 좀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제는 좀 바꿀 때도 됐고 바뀔 법도 한데 어떻게 된 게 우리 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참 답답합니다. 주말에요. 야 6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 촉구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고 초선 당선인들이 천막농성 국회 앞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8명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21대 마지막 네. 그 본회의가 5월 28일로 잡혀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재의결 요청이 왔을 때 네. 21대 22대에 들어가지 못한 여야 의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참여할 거냐, 참여해서 어떤 표를 던질 거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22대에 가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야 합치면 한 100명 정도가 22대에 못 갔을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50명 좀 넘고 민주당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40몇 명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100명 정도가 22대에 못 갔는데 이분들이 과연 참석을 얼마나 할 거냐 우선. 예? 그 29일 날 임기 마지막 날인데 28일 날 네. 다음 국회의원 등원도 못 하신 분들이 얼마나 나오실 거냐? 이 문제 그다음에 나왔을 때 그 예를 들면 당내의 어떤 역학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이 그동안 뭐 대통령하고 서운했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꼭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나눠줄 자리가 많으니까 이미 낙선자들 오찬하면서 정치적 공동 운명체라고 얘기하고 네. 내가 당신들 말이야 이런저런 자리에 다 챙길 거야 이런 걸 다 암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과연 얼마만큼 이탈표가 나올 거냐는 좀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실제로 뭐 누가 뭐 어느 장관 간다라는 소문이 벌써 돌기 시작합니다. 많죠. 네. 예, 장관뿐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게 공공기관의 그 대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임원들 자리가 많잖아요. 네. 이사 감사 자리가 많기 네. 때문에. 네. 예. 지금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지났으니까 2년 이게 딱 끝날 때네요. 네, 이 딱 끝날 때이기 때문에 자리 많이 빌 거고요. 이 거부권 때문에 이제 제의가 될 때는 200표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거든요. 그렇습니다. 모집단이 줄어버리면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인원의 3분의 2. 그렇죠. 출석 인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직접 숫자 관리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저기 이원욱 조응천 의원 두 분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갈 겁니다. 끝난다 하더라도 나갈 거예요. 나와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걸 찬성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지? 당론 정해버릴 수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저희는 네. 그 아마 그 최상병 특검법 찬성하는 거니까 예. 예. 아마 네 분 다 나가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4석이거든요. 아 지금 4석이에요? 그렇죠. 양양자, 네. 이원욱, 조홍천, 양정숙. 양정숙. 아 4석이구나. 4석 네 분 다 합석해서 아마 나갈 겁니다. 투표할 거다. 네. 그렇게 되고 뭐 안철수 의원 이번에는 뭐 좀 반드시 재의결에 참여하겠다고 라는 입장을 밝혔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 통과 가능성이 높다. 천하람 거긴 당선이니까 22대 했더라고요. 네. 예, 8명 이상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그건 8명 기준은 22대를 22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부결이 돼서 그 특검법 통과를 못 하게 된 상황이 되면 원구성되고 바로 즉각 야6당은 다시 특검법을 제출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표결할 때는 뭐 또 거부권 행사한다. 그때는 8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상 5월 28일 이후로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확인이 될 수 있겠네요. 다다음 주면 어떻게 될지. 저는 5월 28일은 국민의힘이 부결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모을 거라고 봐요. 아, 부결 쪽으로. 예, 그러나 이제 22대 국회 시작되면은 다르죠.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저 장윤선 취재편의점을 현역 의원들도 많이 보시니까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은 새로 특검법 올린과 동시에 국회에서 국정조사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최상병 특검권이 국방부, 행안부 일들이 중심이 돼 있고 관료들 사이의 일들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서 관료들을 불러내면 거기에서 내부 제보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부터 먼저 밝혀야 돼요. 왜? 새로이 특검법을 올리면 패스트트랙하고 여러 가지에서 또 한 100일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국정조사 무조건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도서관에 자꾸 나타나요. 양재 도서관에 두 차례 나타났는데 조사진 보실까요? 저렇게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떠세요? 자연스러우신가요? 다소 연출의 느낌이. 뭐 연출이지. 네? 연출이지 보나마나한 거지. 100% 연출이요? 아니 저걸 왜 보여줘요? 지금 누가 찍은 건데 저거? 그러니까. 예? 누가 찍어서 올라왔던데. 누가 찍어서 누가 배포를 하고 있냐고요. 그건 운동화가 딱 보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한동훈 위원장도 이미 정치인이 됐고 주변에서 조언하는 그룹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 잊혀지면 안 되니 가끔 한 장의 사진이라도 저렇게 내보내야 된다라는 식의 그렇지만 누가 하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는 연출이라고 봐요. 100% 연출이죠. 돈 좀 있잖아요. 집 좀 살잖아요. 그럼 저기 한국 도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 정도 좋은 책들은 직접 사서 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세요. 굳이 공동도서관에 오시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집에 책을 많이 갖고 있을 때 한 5천 권씩 갖고 있던 이제 거대 장서를 제가 갖고 있던 사람인데 웬만하면 책은 다 사서 봅니다. 영화는 웬만하면 다 개봉관에 가서 보고요. 우리나라 문화진흥을 위해서 도서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으니까 이렇게 애쓰는 정치인 사서 보세요. 사서 보시고 정치인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글, 말, 그림이 있거든요. 글로 쓰는 것이 가장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된 겁니다. 정치 메시지는 정리돼서 담론의 형태, 글로 형태로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은 말로써 요약해서 하는 거고요. 그림으로 내는 것은 이미지 정치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다시 하실 거면은
책 사적으로 집에 가가지고 빨간 펜 노란 펜 써서 줄 쳐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다섯 줄로 줄여가지고 SNS에 글로 써서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정치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은 SNS 안 하잖아요. 안 해요. 페이스북도 안 하잖아요. 그럼 개인 입장문 내면 됩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인 입장문. 나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것도 유력 정치인이고 대표급 인사인데 직접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그 SNS 그 중에서도 가장 친근하게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인데 그걸 안 한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정치인 자질이 없는 거지. 정치인 자질이 없다. 페이스북도 안 하는 한동훈. 정치를 하려고 하는 태도가 안 된 거죠. 자세가. 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아니, 당연히 소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본인 가서 막 셀카 찍고 좋아하던데 그건 그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창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 아, 그건 안 되죠. 정치인은. 일방적이잖아요. 옛날에 별명이 서초독 편집국장이었다면서요. 검찰 발리사 알아서 내보내줬다면서요. 거기서 피드백 소통 없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기 그림에다 댓글 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지금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손에는 역병의 바다, 그다음에 칼 세이건의 코믹스 커넥션, 그다음에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뭐예요? 뭐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 등문하신 분들한테 두 권의 책을 외울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외워라. 정치학 결혼, 경제학 결혼 외우시면 대한민국 발전합니다. 네. 하여간 지금 그 계속 나타나는 것은 등장이 임박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 전당대회에 출격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봐야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해봐야 안 된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네. 한동훈 조용히 사라져라. 예. 지금 급하게 나올 일이 아니고요. 네. 정치 그렇게 만만히 보시고 그 우습게 알고 이렇게 막 덤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조용히 사라져 계시다가 내공을 좀 쌓으시고 좀 학습도 하시고 반성도 좀 하시고 그래도 내가 나와서 할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나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나오고 싶다. 혹시 수도권에 재보궐선거 생기면 거기 그때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심판받고 나오세요. 심판받고 나와라.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검증받고 그리고 나서 도전을 해라.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사진 찍고 할 일이 아니다. 아, 그렇죠. 잊혀지기 싫다는 식으로 자꾸 그 누가 찍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진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소통, 그러니까 유통을 시키는 이런 방식은 큰 지도자의 방식은 아니죠. 네. 다음에 근데 차기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누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친윤이 되지 않을까요? 친윤?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유승민. 그중에 가장 가까우신 분.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요? 지금 이 나와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닌 사람일 수 있죠. 낙점한 누군가가 다시 출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누가 울릉도에 도착했길래 저 현장 화면이 계속 나오나 하실 텐데요. 오늘 아침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일행이 울릉도에 도착을 해서 아마도 잠시 후인가요? 독도를 입도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독도 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박진영 부원장님? 뭐 저는 뭐 메시지를 내고 가세요. 글로 10자 써서 가지고 대일본 정책이라든가 한일 관계 문제라든가 메시지를 내고 가셨어야죠. 가서 발표한다는 것 같은데. 뭐 가서 발표하시면 그럼 좀 그나마 다행이고. 조국 장관님, 아니죠, 조국 대표께도 제가 좀 비판의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분도 그림 너무 내세요. 그림 너무 많이 내시는 스타일. 그림을 너무 많이. 그림. 예, 그래서 글을 보고서 형식으로 수필 말고 그렇게 해서 국가 정책이라든가 담론을 좀 자주 써주실 것을 충분히 그런 실력이 되시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많이 안 읽었어요. 조만대장경이라고. 네? 조만대장경 안 읽어보셨어? 네. 조로남불 뭐 이거 다 아는데 유독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만 잘 모르시네.
그걸 많이 썼어요. 네, 그걸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말랑말랑하고 예쁘고 재밌어. 딱딱하게 써요. 저는 명사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 보면 네. 명사의 연속이잖아요. 네. 정치는 명사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자면 네. 좀 얄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얄팍하다고? 왜 이 시점에 네. 오늘의 그 독도를 갈까요? 그 나인 사태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건 좀 얄팍한 거죠, 사실은. 독도의 문제만 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독도 가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네. 지금 이제 나인 사태 때문에 대일본 그 일단 그 대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 그것을 활용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독도를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얄팍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나인 사태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입장을 내고 정부를 압박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독도를 우리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이 주로 잘 안 찾는 이유가 네. 거기가 이 독도 문제가 국제적인 그 외교 문제를 비화되는 것을 우리나라는 원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있는 게 우리 영유권이 방어되는 건데 자꾸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 그 외교 문제가 돼서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한 여건이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주요 지도자 특히 대통령 되시는 분이 독도 안 가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빼고는 안 갔어요 다.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저희 작가 제작진에 따르면 조국 대표의 그 독도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사태는 그 다음에 터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은 비단 이게 네이버 라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은 어제 오늘 이슈는 아닙니다. 최근에 뭐 일본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우리 뭐 군장병들이 이용하는 국방부에서 만들어낸 자료도 거기도 이제 독도를 일본으로 얘기했다가 문제가 좀 됐고 지도 문제 또 터졌었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한 한일 관계가 뭐냐. 사실 초반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때 반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게 오염수로 채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뭔가 한일 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뭐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특히 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도 변화된 게 없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치인은 늘 담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담론을 우리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이데올로그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밝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뭐 여야를 마찬가지고 네. 담론을 이야기 안 하는 담론의 상실의 시대가 됐어요. 그림 내기. 그다음에 개별 정책을 가지고 돌파하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민생지원금 요거 하나로 돌파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다시 기본소득 이야기 본인이 생각하는 담론이면 그거 꺼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회적 논쟁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의 개혁 방안이에요. 그런 것들 꺼내야 되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독도를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뭐 정치인 이미지라든가 이벤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데 담론, 개별 정책, 그림 종합적으로 같이 가주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뭐 제가 의미 있는 비판이나 조언도 안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우리 박진영 부원장 같은 분을 공천을 주셔야지. 네. 왜 공천을 안 주셔갖고 낙선을 주는 게 아니세요? 본인이 잘해야 되는 낙선 거사를 만들어갖고 말입니다 이거. 네. 개혁신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 제가... 유도하려고 그런 뜻인데 이준석 대표 말이야 우리 김철근 실장님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낙천거사들의 결식 방송하고 있는데 진짜 결식을 해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텐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다음 주에 밥을 먹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울릉도에서 독도로 넘어가는 장면 그리고 독도에서 있을 여러 가지 현장들은 가급적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현장하면 취재편의점. 네, 취재편의점은 항상 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 저희 그 기자들이 제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다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네네네. 들어갈 수 있을지는 지금 뭐 약간
독도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렇죠. 예, 네. 그 못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다. 네, 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네, 네. 가보셨어요? 그 입구까지 갖다 못 왔죠. 접안 시설이 없잖아요, 독도에는. 네, 네, 그게 접안 시설을 만들면 또 국제 분쟁 지역이 돼요. 네. 그리고 이하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게 없다는 거지. 네. 항구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항구. 항구가 없이 그냥 절벽에다가 바위에다가 이제 배대서 가는 거니까 배가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고 파도가 치면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해서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몇 번 실패했죠. 옛날에 마라도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 독도 현장 중계 저희가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분의 결식 방송은 다음 주에도 계속 된다는 거. 예, 저 용 한마디만 하시죠. 예, 예. 제가 뭐 저기 우리 조국 대표나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하는 비판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마지막 마사지 안 해도 돼. 다 알아먹어. 댓글창에 비판 봐라. 두 분을 제가 뭐냐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네, 끝까지 마사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